안녕하십니까. 해오름입니다. 반갑습니다. 혼속자 부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혼속자 부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홍진백랑 양망망. 이 세상은, 이 홍진 세상은, 홍진 사바 세상이라 그러죠. 백랑, 흰 파도가 넘실대는 험난한 바다가 아득히 펼쳐져 있는 것과 같으니, 망망대해다, 이거네. 그만큼 이 세상 살아가기가 배를 타고 큰 망망대해 우리가 나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만큼 이 온갖 풍랑과 파도와 바람과 그만큼 이 홍진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험난하다는 거죠. 임욕, 함화, 심유방이라. 욕된 일을 당했을 때는 참고 함화, 화평한 마음을 품는다, 머금는다. 심유방,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의 요망이다, 오묘한 방법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욕된 일을 많이 종종 당하죠. 나는 진짜 정직하게 한다고 했는데, 나는 올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나의 인과로구나. 내가 알수 없는 과거로부터 이어온 나의 전생의 인과로구나 생각하고 참아야 되네. 마음속으로 내려놔야 돼. 우리가 남에게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의무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빌려서 갚겠다고 약속해놓고 돈을 안 갚으면 돈 빌려준 사람이 와서 돈 달라고 자꾸 이렇게 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돈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갚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것이 내 기억 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죄송합니다, 언제든 갚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저 자세가 나오는데, 사람이 죽어서 이생에 빚을 못 갚고 한생이 다음 생으로 바뀌었을 때는 자기가 과거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빚을 요구했을 때, 느닷없이 내게, 특히 이제 자식들이 그러죠. 태어나서 자식을 놓으면은 우리가 전부 다 자식에게 베풀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없이 베풀어도 자식은 계속 요구합니다. 그와 같다는 거죠. 요구해도 내 자식일 경우에는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베푸는데, 내가 부모가 돼서 가진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내가 베풀어 주고 싶어도 없을 때는, 자식이 내게 뭔가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어떨 때는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쟤들이, 자녀들이 부모의 입장을 현재 삶의 형편을 헤아려줘서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짜증이 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심할 경우에는 자식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자녀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이 세상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매질도 하고 말이지, 폭력도 행사하고 말이지,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하죠. 그럴 때는 그러한 자녀들로부터, 비단 가까운 사람이 자녀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로부터, 나는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는데 상사로부터, 안 그러면 주변에 어떤 동료로부터 그런 왕따를 당하고 그런 욕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게 과거생에 내가 지었던 인과라는, 내가 빚이라는, 당연히 빚을 받아야 되죠. 근데 한 생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깨끗하고 이생에 태어나서 나는 빚진 게 없는데 왜저 사람이 내게 빚을 요구하지? 내게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알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알수 없는 과거에 저 사람으로부터 빚을 졌구나. 자녀로부터 빚을,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빚쟁이입니다. 아무개 씨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게 빚이 많구나. 내가 저 딸에게,
내가 저 아들에게 빚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인욕, 욕됨을 참아야 됩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자녀가 내게 불만을 토로하고 할 때는 부모의 마음도 심정도 몰라주고 저 자식들이 참 너무하다 이럴 때 이렇게 싶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아 그래 내 과거생에 얘네들한테 빚이 많구나 생각하고 참고 한화, 화평한 마음을 품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 내 인과지, 내가 당연히 갚아야지. 거기 수그리고 오히려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내게 빚을 요구하면은 다 주라. 돈을 요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다 내놓고 또내 사랑을 요구하면 사랑도 감정, 사랑을 달라고 하면 사랑을 주세요. 그런 화평한 마음을 품는 게 요방이다. 도처수연 연세월이라 이르는 곳마다 이를 돕자 이르는 곳마다 수연 인연 따라 연세월 세월을 알차게 보내고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 어떤 직장에 가든 어떤 나라에 여행을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인연 따라 알차게 세월을 보내라 하는 거예요. 종신수군 도시광이라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몸이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본분을 지키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 수군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 본분이 무엇인가? 내가 타고난 본분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가? 우리가 보통 이 음양오행이라고 그러죠. 음과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목금수, 수화, 목금토라는 그런 오행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기운이, 타고난 기운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의 기운을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불의 기운을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물의 기운, 흙의 기운, 쇠의 기운, 다 타고난 분수가 다 다릅니다. 저 들판에 수많은 그 피어진, 흐드러진 산천초목에 피어진 꽃들도 다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장미꽃도 있고, 들국화도 있고, 난초도 있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는데, 내가 들국화면 국화면 국화의 어떤 분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미는 장미의 분수가 있고, 장미는 가시가 있잖아. 똑같은 꽃이라도 다 이게 좀 달라요. 각자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매력이 있어요. 내가 국화라 해서 아 나는 왜 하필이면 장미가 못 되었지? 나는 왜 저렇게 난초가 고고한 난초가 못 되었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국화로서 국화의 어떤 내 자태를 뽐내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분을 지킨다. 국화가 난초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난초가 또 국화가 아름다운 그 자기화꽃이 아름다운 장미꽃이 좋다 해서 난초가 장미가 되려 하면 그게 참 분수에 안 맞는 거다. 자기는 자기가 타고난 그런 본분이 있다는 거야. 그 본분을 지키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 물파 타인 과실량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타인의 잘잘못을 드러내지 말아라. 아, 저 사람 과실이 저 사람 잘못이 이런 것 하고 양 자꾸 이렇게 까발리고 드러내면 그 좋은 것이 못 된다네. 남의 잘못은 감춰주고 남의 훌륭 잘하는 점은 장점은 들춰내주고 단점은 자꾸 숨겨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휴장 자기 심전매라. 휴장 분별 망상을 씌어라. 분별하는 것을 씌어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흑백을 분별하고 잘잘못을 분별하고 이런 분별망상을 씌워갖고 자기 심전매, 자기 마음밭, 양심의 밭을 매 어두울 맺자 어둡게 하지 말아라. 너무 시시비비 잘잘못 또는 분별을 너무 분별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자꾸 가리고 따지고 이런 망상을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 밝은 양심의 본성의 이 구름이 텅빈한 마음이 자꾸 가려져요. 본성이 가려지게 되면은 무명이 되면은 십이연기법에 나타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이 생기고 식이 생기고 명색이 생겨 나중에
우비공연에 슬프고 근심스럽고 괴로운 그런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을 양심밭을 어둡게 하지 말아라. 늘 양심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거를 유교에서는 명덕을 밝힌다. 밝은 덕을 밝힌다. 명명덕이다. 밝을 명자. 명명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밝은 덕을 밝힌다. 밝을 명자, 또 밝을 명자, 선덕자. 이 명덕은 양심입니다. 본성이고, 보리심, 불교로 말하면 보리심이고, 묘심이고, 오묘한 마음이고. 바로바로 명덕은 반야가 된, 반야심이죠. 보리심, 반야심. 종래 경궁 현선 다니오, 예로부터 지금까지 여태껏 강한 활은, 구독한 경, 강경한 활은, 강한 활은 그 줄이 먼저 끊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강경 일변도로 살아가지 말아라. 유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봉미 강도 최이상이라. 여기서는 바꿀 역자가 아니고 쉬울 입자로 쓰였습니다. 칼날, 예리한 칼날은, 예리한 칼날과 그 강한 칼은 가장 쉽게 망가집니다. 너무 칼날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예리하게,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칼날을 무디게 살아야지 너무 예리하게 나를 세우면은, 인생을 날 세우듯이 살아가면은 가장 먼저 망가진다는 거예요. 네번 작사 호상량이라. 이 번뇌 또는 번거로움이죠. 번거로움을 견디면서 작사 일을 한다. 일을 할 때는 호상량이라. 잘 헤아려서 해라. 내가 하는 일을 잘 헤아려서 앞뒤를 잘 세가지고 이 일을 했을 때는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잘 헤아려서 일을 해라. 어차피 어렵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번거로운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잘 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칭찬도 받게 되고 훌륭하게 했다. 너무 번거롭고 남들이 하지 않고 남들이 참 회피하는 그런 일인데 당신은 참 너무 일을 잘 해냈다 하고 그런 나중에는 좋은 보답이 있겠죠. 그러니까 번거로운 일을 견디며 일할 때는 일을 잘 헤아려서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 건신용주 무회원이요. 조심조심 이게 삼가한다는 거죠.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 응주, 응대한테 주고받는다. 무 회원 후회나 원망이 없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도 서로 가급적이면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배려해서 물론 서로 가까운 사이는 서로 농담도 해도 되고 막 이렇게 좀 센 말, 강한 말을 해도 관계 없겠지만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또 그렇게 농담한다 해서 그것도 너무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농담할 때는 농담으로 받아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조심조심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 후회나 원망이 없다. 양타 기분 유화방이요. 남에게, 타인에게 기분 조금 그냥 양보한다고 유화방.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행복한 삶에 무슨 방해가 있겠느냐. 조금 양보해도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것이 내 삶에 무슨 방해가 있겠느냐. 퍼스트 레이드라니. 강한 남자들은 여자한테 양보하고 가급적이면 집에서도 아내에게 양보하고 자녀한테 양보하고 또 물론 부부간에도 그러죠.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 부모의 형편을 생각해서, 아, 내가 이 요구해야 될 말인가, 내가 부모한테 할 말인가, 안할 말인가 잘 생각해서 말을 하고, 그렇게 조금 내가 다른 가정에 비해서, 다른 부모에 비해서 내 어머니, 아버지가 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경제력이 못하다 하더라도 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야. 내가 다 전생에 타고난 그런 복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전생에 닦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감수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키워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부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언급해주고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나중에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무덤에 가서 또는 납골당에 가서 이렇게 울지 말고 살아계실 때 열심히 효도를 다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 부모한테 조금 양보한다고 했나? 내 형제간에 조금 양보한다고 해서 행복에 무슨 방해가 있겠느냐? 조금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클사휴처 원무해라. 이 살아가면서 조금 사, 조금 이지러지, 조금 모자란다, 조금 손해보는 점이 있어도 이걸 먹는다, 또는 받는다, 조금 손해보는 그런 어떤 점을 받아도 수용해도 원무에 원래 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았으면 좋았지. 내가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는 점이 있어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게 좋게 다가오지, 그것을 나쁘게 다가오진 않는다. 남을 조금 더 배려한 것이니까요. 인생을 이와 같이 살면은 인생을 보람되게 살수 있다. 어렵지 않다. 사람이 사는 것이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그 100년 동안 가급적이면 남에게 베풀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어떤 것이든 간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가족이든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덕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을 보내시라는 홍속자의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